알면서도 못해주는 엄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또 용기를 내 아들의 미래에 대해 말을 건넵니다. 노력을 너무 안 해. 사람이 노력하는 이유가 아니야. 너는 너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 너는 근데 뭐든지 돈이어야만 되잖아. 그건 아니, 근데, 아니지. 아니 근데 나는 뭐랄까. 어떻게 사람이 삶이 너의 젊음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젊음을 가지고 뭐든지 노력하는 거야, 도현아. 근데 너는 뭔가 나이 들어서는 돈이 필요해. 엄마 지금 이 나이 때는 어? 그렇지만 너 나이 때는 너는 뭐든지 돈으로만 뭐든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불만이거든, 사실. 그건 아니야. 아, 근데 약간 그 약간 돈도 그래 돈 때문에도 약간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갑자기 좀 어려워지니까 약간 이제 의욕이 좀 상실했던 것도 좀 많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 너는 네 자체가 노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아니 굳이 얘기를 꺼내자면 했던 적은 있었죠. 뭘? 잠깐 했던 적은 있었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또 미국에 미국에서 돈으로 그것도 결국에 돈 때문에 결국엔 돈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지만 그때가 그나마 노력했던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돈으로만 좋은 성적을 해야 거뒀잖아. 노력을 하고 돈을 안 되면 거기가, 노력을 안 하고 거기가 생각을 해보면 넌 정반대야 도현아 그거는 아니 요즘 시대에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 아이가 내 자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자본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그리고 거기 그 주변 사는 도연아, 그 주변이라고 그거가 흐름이라고 말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그런 얘기가 요즘 있잖아. 요즘 아니,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 너네들은 왜 쓸데없는 그런 거에 왜 이런 민감한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유 모르겠어. 아저씨가 알아서 하세요. 난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 뒷걸음 지나면서 하니까 좀 웃기다.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도 가벼운 웃음으로 넘기려 하는 아들의 태도에 안소영 씨는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나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잖아. 어? 그러니까 항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피하게 돼. 왜냐면 화가 나니까. 나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꼭 비웃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웃으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진지하게 그게 대화가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애하고 뭔 대화를 할까 싶으니까 그냥 항상 먼저 피하게 되는데 엄마랑 이렇게 진중한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가 먼저 이제 좀 진심을 담아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엄마가 그때 그거를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그런 좀 그때 좀 실망이 좀 되게 실망이 커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좀 엄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약간 그게 약간 좀 그냥 하는 소리구나 약간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냥 뻔한 소리구나로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난날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안소영 씨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아들이 커가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아빠가 있는 집들은 보통 이제 어떤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보통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아빠 남자랑 얘기를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남자 애들은 좀 엄마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의 진짜의 어떤 거를 잘 표출하지 않는 것 같아. 응? 그래서 항상 내가 좀 누군가 도현이가 남자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그래서 좀 나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많이 갖거든 사실. 베이징의 대표 겨울 축제인 용경협의 빙등제에 왔습니다. 엄마가 너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런 데 데리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나? 어렴풋이? 참 잊어버리는 건 잘해. 하여간 엄청 데리고 다녔거든. 저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그런데도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 어릴 테니까요. 뭐 어릴 때니까냐. 웬만한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억을 한다. 너처럼 내 또래 중에서 다섯 살 때 기억 잘한 애들 잘은 없어.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어. 생각보다. 근데 너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 아이도 흔치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기억력이 좀 별로 안 좋은 편이긴 해. 내가 내가 옛날 기억 기억력이 그게... 안 좋은 거냐? 아니면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글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20살에 연기를 시작했고 4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년 배우 생활을 던지고 엄마로 산 지 20년.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툰 엄마의 애잔한 노력들을 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서로가 힘들게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처럼 이제 좀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모처럼 엄마한테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 엄마가 그때 바로 그냥 나 힘들어 그냥 다음에 얘기해라고 얘기한 이후로 그게 좀 되게 큰 상처가 됐죠. 왜냐면 내 인생에서 엄마한테 내가 처음 꺼내는 건데. 근데 도윤아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너한테 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본 거지?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때 나한테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엄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갈등이 있고 뭐 어떻게 뭐가 된 건지 하나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성질을 내거나 그랬어. 그리고 뭐 내가 그냥 어쩌다가 엄마 핸드폰에 잡으면 엄마가 되게 보지 말라고 뭐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서 추리를 하는 거니까 네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궁금하고 뭔가 그런 것도 근데 그걸 엄마가 그러니까 알려줬어야 내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데 엄마가 아무리 안 좋은 알려줬어. 일이어도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붙들고 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안 좋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 도연아. 근데 네가 그걸 필요 이상까지 알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던 거지. 그것을 무슨 너는 막 일일이 나의 무슨 사생활 아니 그런 정확한 수치는 필요가 없어. 정확한 그거는 필요가 없어. 나는 진짜로 엄마가 그때 무슨 일을 아닌지 하나도 몰랐어. 그냥 그거 하나 알았다. 미국에서 엄마가 순두부 가게 집에 일했었던 거. 집했었던 거. 그거 말고는 나는 그 17살이라는 나이에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난 당연히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막 많이 알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황당하지. 그게 황당했어? 그래 엄마의 10년 동안은 내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알았더라면 아니 그랬으면 네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엄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더라면 우리 집안 상황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내가 그게 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노력해 보려고 했던 엮이고 꼬였다고 그냥 그냥 마찬가지 그냥 그 꼬인 줄 중 하나야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지독히도 꼬인 모자의 관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혼자 삭혔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자기 눈으로는 늘 불안해 보였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가족이라고는 저뿐이니까 저한테 크나큰 상처를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깊은 상처는 아니더라도 이거 얕은 상처라도 같이 공유하셨으면 어쨌든 그 상처를 같이 이제 보듬으면서 이제 같이 하면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엄마가 그 큰 상처를 얘기 안 하셨다가 더 큰 상처가 되어서 저한테 돌아오니까 그게 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못한 것은 안소영 씨의 지난 삶이 가시밭길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시시콜콜 얘기할 기쁜 일들이 그녀의 지난 20년의 삶에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이때만 해도 나도 그렇게 늙지 않았고, 응? 이뻤었지, 이때만 해도. 응? 이제 요거 도연이 100일 때. 그때는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나 혼자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자신감이 넘쳤지. 그래서 미국 가서도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그게 생각만큼 삶이 넉넉하지 않더라고.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갔어 내가.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 왜냐면 보통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거의가 엄마, 이제 뭐 여기서는 기러기 아빠, 아빠가 누가 돈을 벌어서 보내주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같이 다, 두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해야만 되거든.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는 정말 힘들어요. 하려 했던 삶을 다 버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건너간 미국.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